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TV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알트오션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 와중에 알트오션 또한 마찬가지로 플러스 2%가량 반등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1.18%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56% 정도 상승을 해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4,666억의 매수, 코스닥은 양매수 800억, 선물시장은 상방에 달러 선물 매도 나와줬습니다. 이 와중에 알트오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 가까이 상승을 해나가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 7만 주 들어와주고 있으면서, 키움과 신한, NH, 삼성 등 굉장히, 개인들은 매도, 메이저들은 양매수 들어와주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많은 투자분들이 이제, 뭐죠?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알트오젠이 그러면, 언제쯤 고점이 올까요? 이제 슬슬 팔아야 될까요? 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 댓글로도 그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알트오젠의 고점은 아직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수급상으로도 나와주지 않았고요. 차트상으로도 나와주지 않았고요. 이런 재료적인 부분으로도 아직까지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충분히 알트오젠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더 상승을 해나갈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가 분명히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의 페이스라고 하면 아마 연속성을 가져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눌림목을 다시 한번 더 만들어준 다음에 계단식 상승식으로 고점 돌파를 시도해줄 가능성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열어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알트오젠 주가 흐름 추이 자체가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은 뭐냐면, 너무 욕심은 부리지 말되, 너무 욕심은 부리지 않아도, 너무 욕심은 부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현재의 주가 흐름 추이만 봤었을 때에는 알테오제는 명확하게 고점을 찍어주지 않았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그러한 고점의 시그널이 나와줄 때까지는 홀딩 포지션을 잡아보는 것도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포지션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들의 지금 같은 양매수 포지션이 어느 정도 페이크이거나 아니면 개인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물량이 떠넘겨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될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딱 체크 포인트로 잡아드릴 텐데요. 냉정하게 봤을 때 알트오진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들이 대려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겁먹을 구간은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오진 주주분들, 지금 흐름 좋습니다. 아마 내일 지나고 금요일쯤 되면 다시 한번 더 포지션을 잡아줄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흘러가는지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고, 연휴 잘 쉬시고, 저희 허빈제TV 잘 아시겠지만 무료시험도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좋은 결과물을 보여드리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할 것이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편하게 오셔서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무료시험을 신청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 링크 있고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 깔끔하게 알트오젠 보고 왔습니다까지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금요일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